아, 문어 대첩이네요. 문어 대첩. 아, 배를 못 해요. 아, 스크린 대첩 소리가 납니다. 문어일까요? 바닥일까요? 그죠. 저도 문어일 것 같습니다. 아우, 1분의 여유를 주겠어요. 1분 동안 놔둔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끊어야 돼. 뜯었다. 아, 또 오장 같은데? 아, 땀길다, 씨. 영탐이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아빠 최만장입니다. 오늘은 격포에서 출항하는 대박 2호를 타고 지금 문어 낚시 나왔습니다. 서해권 문어가 4년 주기로 터지긴 하는데 그게 아마 올해인 것 같아요. 서해 전역으로 문어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문어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말뚝권에 계속 낚시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흔들어서 최고급의 문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아, 나이스! 아, 나도 뜯고 싶다. 으쌰! 아따, 뜯었다, 나이스. 뜯었다, 나이스.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문어는 뜯는 맛이에요. 쫙 뜯는 맛. 바닥인 것 같은데, 느드득 하는 그 손맛이 딱 느껴져요. 키로급의 문어를 좀 보고 싶은데, 열심히 해봐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다. 와우!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나이스. 어디가, 얼로. 아, 요 정도 사이즈. 아, 나이스. 오, 사이즈. 감사합니다. 못 잡다가 제일 큰 거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잡으셨는데? 두 마리 잡았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세 마리째 그래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라인 관리 안 하면은, 라인 관리 안 하시면서 계속 밑창에 들어간다고 흘려주시면은 뒷분들하고 엄청 꼬여요. 같이 라인이 이렇게 많이 뻗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잡으면서 가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풀어주면은 호수가 똑같더라도 뒷사람이나 옆사람이나 계속 걸려요. 서로 민폐, 서로 민폐 낚시를 하지 맙시다. 쭈꾸미 대첩대처럼 배들이, 와, 이거 배들이 엄청 많아요. 와. 아, 나이스. 하나 또 왔습니다. 콩콩콩 바닥 찍고, 콩콩콩 바닥 찍고, 스테이. 콩콩콩 바닥 찍고, 스테이.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니까 지금 또 한 마리 붙어줬어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팔꿈치랑 그 정도 되는 사이즈 같은데. 아, 오랜만에 문어 뜯으러 오니까 재밌네, 또. 사이즈. 오, 그래도 사이즈 준수한 사이즈네. 또 준수한 놈 하나 올라와줬습니다. 네 마리째. 채비는 딱 기본이 되는 고추장, 은동, 색동 이걸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사이즈 좋은 놈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콩콩콩 바닥 대고 스테이. 다시 콩콩콩콩 바닥 대고 스테이. 이게 스테이라고 해도 배가 흐르기 때문에 바닥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를 진짜 주려면은 서밍을 하시면서 액션하고 풀려나가게끔 배가 밀릴 때마다 이렇게 풀려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진짜 스테이인 거예요, 이게. 이런 입질에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문어도. 오늘 근데 생각보다 너울이 좀 있어가지고 오전에 좀 고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한 7마리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4마리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 마리수는 10마리인데 10마리를 채울 수 있을지 열심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큰 애들은 해가 뜨니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는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좀 작은 사이즈들만 나왔었는데 콩콩콩콩 흔들어 하루 종일 흔들어야 돼.
왔다 나이스. 음료수 먹다 왔다 나이스. 아 이게 다 흘렸어. 목말라서 아이스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입질 들어와가지고 씨. 얼굴에 다 쏟았네. 아 액션은 콩콩콩 스테이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콩콩콩 스테이 쭈꾸미든 갑오징어든 콩콩콩 스테이가 이게 지금 요거 하나로 제가 그냥 갑오징어도 잡고 쭈꾸미도 잡고 문어도 잡고 아니 서해권 전역으로 다 문어가 포진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올해 터졌어요 문어가. 와 또 한 마리 추가. 아 얼굴 제 채비는 심플한 채비가 좋은 것 같아. 바닥인 것 같아도 문어일 확률이 한 80%는 되니까 바로 뜯지 마시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죠. 문어가 자꾸 바닥에 같이 붙어 있으면은 바닥인 줄 알고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닥이다 싶어도 여유주를 주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한 번씩 더 채보셔야 돼요. 그래서 붙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명하신 유튜버분들이 다 이미 설명을 많이 하셨겠지만 문어는 그렇습니다. 잡고 안 놓기 때문에 잘 먹이를 잡고 잘 안 놔요. 입에 들어갈 때까지. 아! 야씨! 아! 드득! 너무 급하게 쳤어. 아, 좀 여유를 주고 쳤어야 되는데. 아하. 나이스 왔다 나이스. 또 하나 왔습니다. 선장님이 배를 돌려주실 때 액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스테이가 자동으로 됐겠죠? 아 그런 다음에 배가 돌아가자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사이즈는 한 700g 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 차차차차차 아들내미 전화 왔어. 나한테 가수 있을까? 아들이 전화 왔어 또 이 타이밍에. 어 아들 아빠 오늘 문어 잡으러 왔어. 지금 6마리째 아빠 잡고 있어. 그 아빠 많이 잡아갈게. 아이고 아유 얘 안 들어가려고. 아, 또 우리 아들내미가 또 힘을 쏟아 주네 또. 6마리 잡았다니까. 아, 아빠 잘하고 있어. 많이 잡아 갖고 와. 거의 한 700g짜리 정도 되는 문어들이 주로 지금 포진이 된 것 같아요. 사이즈 큰 애들도 많고. 키로 큰 문어들도 배에서 한 8마리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왔다 나이스. 아, 또 왔습니다 하나. 아 이건 사이즈 작다. 와 2년 만에 문어 나왔는데 그래도 문어들이 잘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야 이게 쭈꾸미 아니야? 쭈꾸미인데 이거? 근데 얘 너무 작다 인간적으로. 얘는 방생할게요. 잘 가라. 이제 벌써 밥 시간이에요. 아, 나이스. 드디어 하나 왔어요. 아유. 심하게 안 하다가 하나 오네요. 어, 사이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오호. 오, 오늘 잡은 것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사이즈 같습니다. 아, 사이즈가 제법 돼요. 지금 수심이 한 50m 정도 되는데. 오, 드랙을 쳐. 드랙을 쳐. 오늘 잡은 놈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 같습니다. 확실히? 아, 확실합니다. 왔다, 나이스! 확실하십니까? 아, 제가 괜찮아요. 아. 자, 망 하나 짠 거 같아요. 네. 네. 자, 보세요. 아, 오늘 잡은 거 중에 가장 사이즈가 좋습니다. 망태기, 와, 꽉 찹니다, 꽉 차.
왔다, 나이스! 하나 더 왔습니다. 아까 그 포인트에서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좋아라. 얘도 사이즈가, 아유, 빠졌다! 좀 여유를 주고 챘어야 되는데, 아, 너무 급하게 챈 것 같아. 입질 받자마자 챘으니까 너무 급했나봐요. 왔다! 왔다! 하나 더 왔습니다. 아, 아까 놓쳤던 구간에서 다시 내렸더니 그 녀석이 다시 물어진지 모르겠는데 다른 녀석이 물어졌을 수도 있고 사이즈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낚시는 2시 반까지 할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왔다! 마지막 하나 왔습니다. 버저비터다. 아, 아, 고전하다가 하나 또 왔네요. 내가 힘을 줄 때는 천천히 랜딩해야 돼. 다리를 벌릴 때 확 또 랜딩을 빨리 해버리면은 다리가 뜯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다리를 벌리면 천천히 하시고 딸기 오면은 또 조금 빨리 감아주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랜딩 하셔야지 무작정 빨리 막 감아버리면은 다리를 벌리고 올라올 때 빠져요. 우후. 나이스. 어우,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버저비터. 아, 버저비터 마지막 문어. 그래도 이렇게 치웠다. 어제보다는 훨씬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드신 만큼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버저비터 한 마리 잡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